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상징물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어요? 네. 각자에게 십자가라는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십자가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배낭이다 이런 생각이 배낭. 들어요. 예, 항상 메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조금 무겁습니다. 가끔은. 네. 어때요? 우리 수지 씨에게 십자가나? 십자가는 저는 네. 회초리? 아, 회초리. 아. 어때서? 네, 약간 해이해져 있을 때 신앙적으로 아. 그걸 딱 보면 맞지 않았는데 약간 찰싹 이렇게 아. 거기 매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리는. 아, 요즘 매일 맞으시죠? 무지하게 맞습니다. 네. 우리 박영 목사님. 근데 저는 조금은 다른 해석인데 네. 저한테 십자가는 새롭게 하소서다. 왜요?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십자가 앞에 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 저는 되게 가벼워지거든요 항상. 예. 그러니까 좀 아, 저희는 되게 저만, 무겁거든요. 예. 아, 뭐 되게 다르시네요. 우리 프로 오래 하고 싶으신가 봐요. 당연하죠. 네, 그렇구나. 티 많이 나네요. 예. 예. 오늘 보실 분이 무슨 소개하세요. 아, 제가 소개해요. 네. 예. 의미 관련이 있나요? 자, 오늘 말이죠. 네. 이 저희의 고백과 똑같이 네. 정말 이분은 삶이 네. 십자가세요. 아. 십자가 사진만 찍는 분이신데 바로 한번 모셔보죠. 네. 사진작가 권산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우리 권산 작가님은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사진을 찍는 거죠? 그렇죠. 일상 속에서 네. 그 교회 십자가가 아니라 네. 일상적인 그 곳에서 소재를 찾아서 네네. 자연스럽게 담는 십자가 아.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일상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이더라. 아.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하트처럼 네네. 일상이 다 사랑이더라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어디서나 숨쉬는 십자가를 담고 있는 예. 사진가 권산입니다. 네. 대략 지금까지 한 몇 장 정도 찍으신 것 같으세요? 거의 한 10년 정도 가까이 담았으니까요. 네. 사진을 따지면 한 10만 장 이상이 넘는데 네. 그 중에서 고르고 고르고 취한 게 한 만여 장? 만여 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 뭐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찍은 것이 아니라 그쵸. 일상 속에 네. 스며드는 그런 십자가 형상을 네, 네, 네. 사진에 담으신 거란 네, 말이죠. 네. 제가 한번 작품을 좀 볼까요? 아, 예. 네. 자, 지금 보시는 사진 저런 거죠. 예, 예. 구름의 모양인가요, 이게? 예, 예. 그러니까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 아, 지나간 아~ 자리에. 아, 교차돼서 지나갔네요. 예. 자세히 보면 아, 비행기도 있고요. 있고. 아, 또 다른 작품이 있을까요? 아, 와, 이야, 이건 아 그렇네, 이것도. 아, 굉장히 높은 곳에서 부감으로 찍으신 건데. 예, 예. 제가 이제 십자가를 담으면서 네. 그 어떤 조형물이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예, 약간 예.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도 좋잖아요. 네, 네. 그렇죠. 어찌 보면 길도 이렇게 십자가 모양처럼 돼 있는 것 같아서 사방으로. 아. 그래서 십자가를 담으면서 진짜 그렇다. 저 뒷모습을 담는 거는 또 사람들이 예. 또 이렇게 정면을 보이게 되면은 네네. 뭐 초상권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렇죠. 또 너무 이렇게 주관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뒷모습으로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예. 또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아 예뻐요. 이건 뭔가요? 아 저게 이제 양귀비 같은 걸 보면은 네네. 양귀비 안에 꽃술이 네. 마치 십자가 모양처럼 돼 있는 것들이 그러네요. 있어요. 네. 아우 아름다웠습니다. 또 다른 사진 있을까요? 이건 뭐예요? 이거 바위인가? 예, 바위. 바위. 아, 근데 이거는 지금 예수님 예, 예. 형상 같아요. 예수님 형상이 있어요. 예. 와. 저거가 저희 동네에 늘상 다녔던 곳이었거든요. 네. 근데 또렷하게 그게 보이는데 어머. 목사님, 예수님이 어떻게 고개를 딱 숙이고 예, 있는 예, 예. 듯한 와.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내가 여기 있다. 네. 뭐 이렇게 보게 된. 그러네요. 알게 나온 이야. 이야. 사실 지금 그 목에도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셨어요. 예, 예, 예. 평범한 목걸이는 아닌 것 예, 같은데 예, 예. 사실 십자가라는 의미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렇죠. 매달리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사실 아픔의 예, 예, 예. 상징물인데 예. 요즘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액세서리나 네, 네. 주얼리로 많이 또 애용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십자가의 의미가 조금 변색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예, 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예. 우리 작가님은 원래 사진 작가셨나요? 아니죠. 저는 좀 집이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부족하게 살았지만 네. 그래도 그 가난에 대한 불편함이 없이 살았거든요. 네. 근데 결국 평범한 것들을 누리고 싶어서 제가 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한 19의 나이에 군대를 자원입대했어요. 네. 졸업장도 못 받고 군대를 갈 뻔했죠. 그러니까 아, 의경으로, 고3 때? 네. 고3 때 의경으로 입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몸무게가 47kg였거든요.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그러니까 못 먹은 것도 있고 이게 좀 힘든 그런
뭐 병도 앓고 해서 네. 거의 군대를 갈 상황이 아니었는데 예. 그냥 내가 그래도 군대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밥 숟가락 하나 줄이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예. 군대를 가려고 아. 지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부모님도 선뜻 가라고 하시던가요? 아니 그렇지 않죠. 않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제가 빨리 군대 갔다 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 빨리 군대를 가자 해서 군대를 가게 되고 네.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3D 업종 네. 그런 업종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돈을 좀 더 준다고 하면 일을 바꾸고 용광로에서 일을 하면 돈 더 준다 하면 거기 가서 일을 아. 하고 아무래도 일이 좀 고대해졌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돈을 좀 더 주니까 네. 만 원, 2만 원 더 주니까 또 그 돈 가지고 또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 기쁜 마음에 다녔는데 결국 제 꿈은 뭐 디자이너이기도 했고 아. 또 목사가 되고 싶었고 막 이런 목사님도. 것들이 네, 네. 그런 꿈들이 있었는데 그 꿈보다는 네. 지금 제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꿈을 찾은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직업들을 그런 직업들만 선택해 다녔는데 네. 사실 친척들이나 부모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네. 친척들이나 친구들은 너는 항상 지조가 없는 놈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직업이 계속 바뀌니까. 아. 네. 어떤 일 하셨어요, 총? 아 그러니까 사출 공장에서도 일을 해보고 예. 또 용광로는 그 아침 저녁이 뒤바뀌면서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얘기하는 뭐 붕어빵 같은 그런 거를 네. 용광로에다 부어요. 보면 예. 그 모양이 형성이 돼야 예. 또 그 사출 공장으로 가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네. 지금은 외국 사람들이 다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우리 같이 이제 갈망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여름에는 네. 네. 그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 상상만 해도 덥네요. 한 600도, 700도 되는 아. 곳에서 거기서 이제 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 그래도 돈 더 주니까 예. 그렇게 해서 뭐 조금씩 일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사진하고 사실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 사실 제 꿈이 막 배우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캐릭터가 얼굴, 굉장히 있으세요. 네, 얼굴은 배우가 아닌데. 아니요. 아니요, 배우 얼굴. 배우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맞죠. 제가 시험을 봤어요, 사실은. 아, 연기자가 되려고요? 네, 연기자가 되려고 시험을 오디션. 봤는데. 오디션? 네, 오디션을 네. 봤는데, 그, 턱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네. 카메라 테스트에서 떨어졌어요. 아, 지금 많이 가리셔갖고 좀. 아, 그래요? 안 길어 보이는데. 아, 그래서 네. 혹시 수염을, 그래서 턱을 길으신 거예요?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근데 그 개그맨이 됐으면 아마 좀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아니에요. 개그맨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배우 네. 쪽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개성파 배우. 네, 개성파 배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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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양동근 닮았다는 얘기도 듣고. 아, 닮았어. 어디서 봤나 했더니. 아니, 모습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말투나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마음만은 네. 그 친구가 원체 제가 존경하는 그런 또 배우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 그런 마음은 그 친구를 좀 담고 싶다라는 네. 생각에 네. 어쩌면 이 얼굴이 네. 그 비슷한 얼굴보다는 마음둥이 같은 네. 쌍둥이처럼 마음둥이처럼 네. 이렇게 네. 비슷해져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석을 나름대로 해요. 네. 이렇게. 네. 그런데 이렇게 사진과 관련 없는 일을 하시다가 언제부터 네. 사진을 찍기 시작하셨나요? 아 사진을 이제 담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십자가를 처음 담기 네. 시작했는데 그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뭔가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 라고 네. 해서 간 게 아니라 네. 저희 아버지가 되게 편찮으셨어요. 네. 그게 한 2010년도 이때. 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누워만 계시니까 병원 생활 하시다가 이제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해서 집에 오셔가지고 침상에만 누워 계셨어요. 네. 근데 저도 마음이 좀 아프지만 아버지도 이제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네. 아들아, 십자가, 그러니까 그 어떤 빛을 보고 싶은데, 네. 그 빛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니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를 일으켜 세워서 뭔가 바깥으로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닌 거고, 그래서 누워 계신 상황에서 아버지 머리 위에 있는 어떤 창문, 조그만 창문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네. 근데 그게 벽하고 있어서 또 그 빛이 그렇게 보이는 창문이 아니에요. 아, 빛이 안 들어오는군요. 네. 근데 창문이라는 그 상징으로, 저게 비칠 거라고 그걸 담은 다음에 예. 그 휴대폰을 아버지한테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아. 아버지 여기 빛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네. 그 아버지가 그걸 자세히 보시더니 진짜 이게 빛이다. 되게 좋다. 근데 여기 십자가도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틀 자체가 그렇죠, 마치 그렇죠. 십자가 모양처럼 네네.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게 딱 보시더니 제가 그때 판촉 사업 한다고 네. 그 기독교 물건 같은 걸 판매하는 그런 판촉 사업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아들이 이렇게 뭔가 못하고 오면 뭐 어깨가 좀 빠진 것처럼 그렇게 있는 뒷모습을 많이 봤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니까 이런 십자가를 담는 사진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전시도 하고.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 네. 그게 유언. 그러네. 예. 네. 그러니까 유언이다 이렇게 남긴 건 아니지만. 예, 아니지만. 네. 저에게 가난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네. 결국은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함을 저에게 선물로 주고 간 하나의 유언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걸 담게 됐죠. 아니 아버지가 아니 다른 말씀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십자가를 그러게요. 찍는 그리고 사진을 찍지도 않는 아들한테 그러니까. 사진가가 되라고 한 거 보면 구체적으로 일단은 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기본 사랑이 많으신 분 같은데 그렇죠. 어떤 분이셨어요? 그 아버지가 그 없는 형편에서도 저희가 불평불만을 서로 안 했던 거는 서로 이해하는 그런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이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환경. 네. 또 부모는 또 자식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제가 그 아까 얘기한 3D 업종이라는 그런 데를 다녔기도 했지만 제가 그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예. 또 몸이 되게 가난했었고 몸이 되게 약했었고 네, 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되게 가난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네. 이제 아버지가 그런 모습들을 본 거죠. 예.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도 저에게 선물로 준 것들이 가끔가다 그 아픔 속에서도 웃긴 얘기들을 이렇게 막 하셨어요. 유머가 있으셨고. 네, 예.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면은 이제 간호사님 새로 오시면 네. 주사를 놓잖아요. 네. 그러면 아버지가 되게 빼짝 마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주사 혈관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딱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요게 다 피멍이 든 거예요. 전체가. 아유.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 아들 예. 아들로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저 간호사님이 이제 했는데 다른 분 또 놓고 다시 온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런 거예요. 양발 이렇게 벗겨달라고 저한테 그래서 양발 딱 벗으니까 간호사님한테 간호사 양반. 여기 손 다 했잖아. 근데 안 됐지. 내게 발가락 10개가 있어. 여기다 한번 어떻게 해봐. 아. 그게 당신한테는 용기이고 나한테는 희망 아니오.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또 놀 거 아니야. 그런데 막 여기서 진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제가 막 따지고 싶었거든요. 네. 왜 다른 수강사님도 계시고 뭐 하는데 오시면 되는데 왜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나. 네. 근데 아버지가 이 발끝에 딱 맞았는데 그리고 이제 간호사님도 우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 그 죄송해요. 제가 잘 못해서요. 근데 아유 잘했어요. 어우 되게 좋네. 그래서 그 족이 뭔 족인지 알아? 그게 만족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만족했어. 그냥 가 빨리 가. 뭐 그러고 이제 보내드리는 걸 보면서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내게 그러니까 제 늦둥이를 저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네. 손주처럼도 생각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또 납비 같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욕이 나올 상황에서도 네. 농담으로 승화하신다는 거는 그렇죠. 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거죠. 네. 예. 그리고 아버님 생전에 또 발도 씻겨드리고 그러셨어요. 예예. 예. 그 뭐야 제가 목사님하고 이제 저기를 하면서 제자 훈련이라는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 부모님 발을 이렇게 좀 씻겨주면 안 되겠냐.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 제가 발을 한번 씻겨드릴게요. 발을 씻기는데 아버지가 그 발을 내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씻기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 발 가지고 제가 보기에 장난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손을 막 이렇게 탁 치고 예, 막 이렇게 네. 막 발로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걸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척 그러지 그러고 있는데 그 손으로 머리를 딱 이렇게 만지면서 우리 막내 너무 고마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겼을 때 그런 마음이 살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예수님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외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는 그런 마음 그 아픔 속에서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 수건을 이렇게 닦아드리려고 딱 봤더니 제 손이 엄청 뽀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머리도 쓰다듬으면서 제 아버지 발로 제 손을 씻고 있었던 거죠. 또 제 마음을 씻고 있었던 거. 그러고 나서 그걸 느낄 때쯤 돼서
그러니까 눈물이 진짜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아버지한테 그걸 감추고 싶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제 수건으로 이제 아버지 그 발을 닦았던 수건으로 제 얼굴을 이제 가린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작가님 진짜 되게 진지한 얘기에도 계속 위트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해학이 삶의 문도 계시네 진짜. 아버지 닮으셨나 봐요. 그렇죠. 많이 닮았죠. 얼굴은 아버지가 훨씬 잘생겼는데 예. 아니 아버님이 그 병투병 중에서도 이렇게 주변 분들이 혹시나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계속 분위기를 반전하시려고 네, 노력하셨으니까 네, 아마 권작가님도 그 영향을 받으셨나 네, 봐요. 그런데 네, 이제 아버지의 그런 사랑과 따뜻한 마음 덕분에 십자가를 카메라에 담기 시작하셨는데 사실 그런 걸 담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진 작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좀 어떻게 사진 작가로 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예, 예. 제가 아까 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관심도 갖고 판촉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사진 십자가 이런 거 몇 개 담아가지고 십자가만 그 당시에 모았던 그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엽서를 만들 테니 뭐 이렇게 얼마에 팔 수 있냐 뭐 이런 걸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네네네. 이제 빛이 보였다. 나야말로 진짜 빛이 보였다. 이제부터 돈을 벌어야지. 아 판촉물로. 예, 예. 예. 그래서 다시 이게 재기를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십자가 전문가? 그러면 이거 되게 찍기 쉬운 것들인데 이거 갑자기 목사님이 이걸 하시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뭐 아, 네. 이런 생각이 아이템을 뺏기면 네, 네,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갑자기 동시에 사업가적인 것을 경쟁자로 생각하셨네요. 네, 네, 네. 네. 이게 되게 쉬운 건데 이거 우리 아버지가 준 거지만 이게 너무 쉬운 건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주 굉장히 간단한 것들 뭐 이런 것들로 그 목사님의 마음도 좀 읽을 겸 해서 이걸 가지고 갔어요. 네네. 가지고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니까 인사는 목사님 되게 자상하게 얼굴이 이렇게 편안하시게 생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유 예, 잘 오셨어요. 차 한잔 하시고 아 이런 십자가 예 아 좋습니다. 이거 몇 개 한번 봤으니까 이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예, 다음에 꼭 연락 주세요. 그리고 서로 외판인데 외판을 만난 것처럼 이게 십자가를 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뭔가 사업 뭐 같아가지고 그때 생각하기에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갑자기 제가 가룟 유다가 된 느낌으로 이건 잘못된 거다 십자가를 팔러 가시는 기분이네요. 네, 이건 이건 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아버지한테도 되게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네. 목사님한테. 예. 그때는 그런 판촉 그런 개념으로 생각 안 하고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연락이 와서 예, 목사님 되게 반가워요. 그리고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그랬더니 아, 예,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가기 전에 기도를 했죠. 네. 하나님 제가 이제 1년 전하고 지금은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절 찾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정말 알고 싶다고 근데 그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 향유 옥합을 여인이 그 예수님한테 이렇게 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네네.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리는 거 그때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 모든 것 중에 이 중에 이게 이건데 이거를 목사님한테 그냥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그걸 만약에 목사님이 내 것이다 생각하고 가시신다고 하면 그냥 그걸 다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제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그것도 아니고 이제는 이걸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어요. 목사님한테. 그때 목사님이 이제 딱 보시더니 제가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네. 잠깐만 기다리라고 예.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뭐 기자분을 누구 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기다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기자분이. 그래서 시간을 계속 받아 안 오시고. 근데 보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예. 제가 그 사람이라고. 제가 기자라고. 예, 예. 그럼 목사님이 무슨 기자야?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뭘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기획을 하고 하는 목사님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도 계시면서 그 기획을 해주는. 그래서 그 언제나 어디서나 이제 십자가를 담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제 앞으로 기독교에 이런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기독교 본부에다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면서 그때 이제 알려지게 됐죠. 아. 사실은 요즘 이렇게 좀 유행하는
그 목사님한테도 부캐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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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사실은 제가 기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야. 지난 10년 동안 매일 그렇게 지금 어떤 사물에서든지 십자가를 보러 다니시다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시는 묵상이랄까 감동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의미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그쵸. 어떠세요? 본인을 굉장히 감동시켰던 순간도 있으셨나요? 그럼 많죠. 이제 저 아내가 학원을 운영하거든요. 학원을 운영하는데 그 학원이 사실 그 임대로 이렇게 산다는 게 형편이 이렇게 좋은 형편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고비길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살아오다가 그 옥상에 올라가면 이제 세상이 많이 보이니까 제가 옥상을 가끔 올라가기도 하고 아내도 미술학원을 하다 보니까 옥상에 있는 조경들 좀 가꾸려고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갈 때마다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자꾸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 조경 해놓은 것을. 근데 이제 관리자가 그걸 보더니 한 3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계속 쓰레기만 쌓이니까 이걸 그냥 다 걷어내야 되겠다. 이제는 옥상에 조경을 할 필요가 없게 됐으니 이제 다 걷어내야 되겠다. 그걸 걷었어요. 걷었는데 거기에 그 구조물이 딱 십자가 모양처럼 구조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뭐지? 그때 그 당시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십자가를 일상에서 계속 담고 있는데 반복적인 것들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 새로운 것을 볼 수는 없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구조물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가지고 그때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날 그 구조물 다시 보러 아내하고 올라갔는데 그 반대 건물에서 조명이 빨간 조명이 이렇게 비치더니 그 빗물들이 마치 핏물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보혈이네요. 그래서 아내한테 내가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갈 테니까 나 사진 좀 담아줄 수 있냐 해서 아내가 이제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담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걸 하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떠났다고 했잖아요. 다 부인하고 떠났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아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을 들었던 어떤 소문을 들었던 사람 그 사람으로서 예수님한테 다가서는 그래서 예수님하고 지금 마주 대했다라는 의미로 제가 봄이라는 시리즈로 이름을 짓는데 그걸 마주봄이라고 이름을 짓고 마주봄 네, 그거를 가지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청파교회 목사님한테 김기성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걸 이렇게 담았는데요 이거 마주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졌어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아 봄 시리즈로 이렇게 이름을 졌네요 라고 하면서 이걸 마주봄보다는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걸어봄으로 이름을 짓면 어때요? 라고 해서 걸어봄. 그때부터 걸어봄으로 이름을 짓고 다시 더 걷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혹시 그때 그 찍으셨던 사진을 볼 수가 있을까요? 아, 그럼요. 볼 수 있죠. 그 저기 아 지금 저거군요. 예예. 와. 와. 저게 진짜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예. 세상에. 이야. 정말 작품이 됐네요. 정말 작품이네요. 저거는 뭐 인위적으로 만들래도 사실 쉽지 그렇죠. 않을 텐데. 제 작은 희망은 저게 여기 기독교 어떤 본관이나 이런데 하나 크게 걸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네요. 생각도 나중에 누구의 발이든 그렇죠. 같이 걸을 수 있는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길이 됐어요. 이야 정말 작품이네요. 이렇게 십자가 사진을 담다 보면 본인의 믿음도 본인의 가치관과 여러 가지 사고 방식도 많이 변화가 생길 것 같다고 그렇죠. 어떤 변화가 가장 컸을까요? 아, 이게 계산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산을 세우거나 계획을 내 스스로 세우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이게 잘생겼다, 못생겼다, 아니면 저 사람 왜 이래? 뭐 이렇게 하면서 가지치기를 이렇게 좀씩 했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은 나쁘게 얘기하면은 되게 이렇게 사람들 편견을 가지고 본 거지만 제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근데 십자가를 담으면서 그 어떤 작은 풀 같은 것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고 뭐 네이크로바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고 또 큰 나무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멋지고 이쁘다라는 의미는 다 없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모든 것이 사랑이더라 이렇게 생각한 상황에서 그 십자가를 담을 때 보면은
뭐 앵글을 이렇게 갖잖아요. 그러면은 누워서도 담아야 되고 무릎을 꿇고 담아야 되고 여러 가지 각도가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다방면으로 다른 맞지. 각도 여러 가지 각도를 보다 보면 맞네요. 그분은 아빠였고 그분은 누구에게 아들이었고 누구의 친구였고 그런 모습을 이제 하나씩 보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야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많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많았는데 내가 내 편견으로 봤던 것에서 차별을 두고 봤던 것들이 너무 많았다. 네. 그런 것들을 십자가가 알려준 거라 어쩌면 십자가는 저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는 저에게 참 자유를 줬고 또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네요. 저에게 좋은 길을 다시 예비해 준 그런 십자가였던 것 같아요. 아까 보셨던 그 걸어봄에 대한 작품도 사실은 네. 어느 각도에서 보게 되면 그냥 녹물에 그쵸? 불과했을 예,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카메라에 담아보니 저렇게 예. 예수님의 보혈과 같은 이미지로 작품으로 탄생을 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사람을 보든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도 네. 늘 한 곳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늘 불평불만, 늘 만족치 못하고 네, 불만을 네. 가질 수가 있는데 네.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네, 네, 그렇죠. 그런 의미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진 작가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대중들에게 좀 주목받는 그런 전시회도 좀 하고 싶고 그런 욕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욕심을 다 내려놓는 순간도 있으셨다면서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 제가 그 뭐야 전시를 이제 하고 싶잖아요. 네. 사진가가 되면 전시도 하고 싶고 누구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거는 어떤 욕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걸 받고 싶은 시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 갑자기 서울시에 네. 좀 그 영향력이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네. 그 있길래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옛날에 그 어떤 장기가 있어서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명함도 주고 네. 막 이런 엽서를 이렇게 이런 십자가를 담는 그런 그게 저입니다. 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몸에 판촉이 배어있죠. 그렇죠? 네, 판촉 자체가 삶이시네요. 옛날의 장점. 네. 근데 그 돌이켜 생각하면 옛날에 깊은 장점으로 들어가 보면 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노방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게 판촉을 연결되고 정말 그렇네요. 네. 판촉이 다시 십자가로 연결되고 뭐 이렇게 그 연결되는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날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서울시에 전시장 좋은 데가 있으니까 시민청이라는 전시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전시를 합시다. 네. 이거 대박이야. 네. 그거 대박인데. 선배들한테 네. 미리 자랑 전화를 다 했죠. 저 선배 그 시민청이라는 데가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 아무나 할 수 있는 데야?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우리 천국에 계신 아버님이랑 닮을 것 같아요. 딱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 불안해 근데 그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 전시하게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선배들 얘기가 잘해. 너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딱 끊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거기를 갔죠. 아내한테 다 보여주면서 마치 할 것처럼 여기서 할 거야. 응? 예. 담당자 만나면 돼. 그리고 딱 담당자를 딱 만나서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필름처럼 이게 제가 사진 찍잖아요. 그럼 필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화했던 것도 되게 창피하고 뭐또 이렇게 하면서 쭉 무너지는 왜요? 무슨 상황인데 이게? 그 담당자랑 딱 만났는데 담당자가 아예 얘긴 들었습니다. 근데 작가님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초대전이라는 건요. 어느 정도에 되는 작가를 우리가 검토해봐서 초대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금액을 뭐 어느 정도 내야 돼요. 아 개인전으로 자기가 본인이 돈을 내고 자비를 내서 공간은 이제 해주는 건데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상상을 초월할 만 제가 보기에 제가 기준에. 가지고 있는 금액 안에서 그쵸. 기준 안에서는 그래서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제 아내하고 나와서 그냥 하나님이 언젠간 하라고 이렇게 해준 것 같고 내가 원래 말이 좀 빠르잖아. 그리고 이제 딱 와서 밥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예. 그 전시 준비 잘 되냐? 다 미리 얘기했잖아. 다 미리 얘기했잖아. 예, 예.
그래서 말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안 하는데 말이 앞서면 아, 이게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네. 어, 하긴 할 거야 이렇게. 네. 어, 하긴 할 거야. 근데 아직은 아닌가 봐 이렇게 어. 하니까 아 그러면은 지금 좀 급한 일 있어가지고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친구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쓰러졌다고. 네. 그래서 지금 반신이 마비가 되고 막 이렇게 어. 된 상황이라 그냥 전화했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재수 씨가 전화한 거는 제 걱정이 돼서 전화한 거예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아. 것들 때문에. 근데 제가 친구가 쓰러졌다는 얘기 들으니까 또 그것도 다 이렇게 사라지면서 친구 생각만 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 친구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병원비를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사진 찍는 거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픈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뭐 사진 찍어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시할 때 제가 거기 앞에 오는 분들한테 드리려고 미리 엽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엽서를 가지고 이거를 친구한테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 18장의 엽서를 가지고 가서 친구한테 친구야 요거 내가 사진 찍은 거야. 사진 찍은 거야. 한번 보여줄게. 네. 근데 이게 다 봄이잖아. 우리가 봄이라는 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도 보고 생각해보고 회복해봄 뭐 이런 봄처럼 우리가 그런 봄이 있어. 이 사진 좀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보는데 재수 씨가 너무 감동을 받았고 친구도 어두운 말투로 이거 너무 좋아. 뭐 이거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뭐예요? 하면서 또 와가지고 또 보게 되고 어, 하면서 병신에 있는 분이 네. 갑자기 1인전이 됐어요. 1인전이 이렇게 됐어요. 아, 그렇네요. 진짜. 거기서 개인전을 네, 하신 거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다 얘기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 그런 게 딱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다 네 것이냐? 어? 네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지금 몇 년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넌 자꾸 예수님의 사랑을 받다오고 이게 십자가고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때 말로만 고백했지 일반 사진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어? 예술의 전당에서 진짜 전시하고 싶냐 뭐 어디서 뭘 하고 싶냐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너의 최고의 전시는 이거였다. 아. 너무 잘했다. 내 훌륭한 내 제자야. 정말 잘했다. 근데 그게 친구를 위로하러 간 게 아니라 친구가 그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그러니까 너 진짜 잘했어. 너 진짜 너 할 수 있어. 서울시가 아니라 너는 누구에게나 감동을 줄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돼서라도 향기를 낼 수 있는 너는 진짜 내 작가야 라고 하는 그런 그런 진짜 최고의 전시였죠. 아 그러네요. 네. 사실 뭐 원래 하려던 곳이 얼마나 크고 좋은 그쵸? 곳이었는지 네. 뭐 저희도 짐작할 수 있지만 네. 훨씬 네. 권 작가님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에 기억될 예, 만한 예, 그런 전시가 아니었을까. 예. 얼마 전에 또 어머니를 위한 어머니를 향한 또 전시가 있었다고요. 예, 예. 어머니가 그 4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예. 어, 좀 더 사셨으면 했는데 이제 갑자기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맨날 CBS만 보고 그랬거든요. 예, 그중에서도 뭐 새롭게 하셨을 제일 많이 보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맨날 하는 얘기가 저기 목사님은 되게 은혜스러워. 어. 뭐 누구는 이래. 뭐서 그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해줬거든요. 예. 그런데 마지막에 꼭 끝으로 하는 얘기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최고야. 우리 아들이 저런 데 나가면 진짜 잘할 텐데. 뭐 이런 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 될 거라고는 전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셨네요. 어머니는 항상 기도했던 거죠. 이제 아들이 십자가를 찍고 다니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 했던 건데 이제 그런 것들도 서로 하기로 하지 않은 그 약속도 없이 어머니가 갑자기 심정지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하고 이제 가는 길에 이게 마치 산소호흡기 같은 거예요. 저에게 막 제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막 있는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차를 이걸 바꿀 수는 없나요? 뭐 어머니가 지금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하고 있고 어머니가 저렇게 하면 안 될까요? 막 이 정도로 그냥 막 두서 없이 막 이상하게 막 기도를 하고 막 이상하게 막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어머니가 이제 중환자실에 계실 때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불러주고 싶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오지 말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발걸음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대보고 다 해서 그 이게 안에 있는 거리와 밖에 있는 거리를 다 제가
측정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창문 가까이에다가 마치 아버지가 빛을 본 것처럼 제가 그 창문 틈으로 이제 그 엄마가 좋아하는 찬양, 그 찬양을 들려주기도 하고 제가 부르기도 하고 나의 등 뒤에서라는 그 찬양을 내가 부르기도 하고 중환자실 바깥에서? 네, 바깥에서. 그러니까 바깥이니까 그 엄마는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중환자실에는 아무 피해가 안 되잖아요. 예, 예.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 제가 음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틀어놓고 계속 엄마가 내 등 뒤에서 항상 있었던 것처럼 내가 어머니 등 뒤에 있을게. 주님도 함께하신다. 네, 네. 그리고 내가 어머니가 나를 업어서 키운 것처럼 내가 엄마의 등 뒤에 항상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제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4월이었는데 목련, 자목련이 바람에 촉촉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제 심장이 이제 쿵쿵쿵 거리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자목련을 그 보면서 되게 가난한 집이니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니까 자목련이 어떤 꽃신처럼 해서 제가 자목련을 이렇게 다 주워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놨어요. 네. 어머니 나중에 그 하늘나라 가실 때 그 꽃길로 가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간 길이 꽃길입니다. 그러니까 꽃길로만 걸으세요라는 얘기보다는 엄마가 간 길에 꽃이 핍니다라는 게 좀 더 난 것 같아서 그냥 엄마 이 꽃길로 가세요라고 하면서 그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매번 방송 나갈 때마다 이렇게 울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게 그 아내가 맨날 저한테 주입시키는 게 있어요. 프로는 절대 울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늘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그러니까 아마추어니까 우는 게 프로죠. 우는 게 프로예요. 우는 게. 그러니까 아니, 감정에 그, 있어서 프로 아마추어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근데 그리고 엄마한테 못해준 것들이 너무 생각이 나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제 장례식 치르고 하는데 이제 꽃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꽃들이 어느 분들한테는 또 비싼 꽃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형하고 상의를 하면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내하고도 생각하면서. 근데 엄마는 내 사진이었으니까 사진을 이렇게 쭉 전시를 전시장처럼 전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사진들이 쭉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해서 그 아내가 또 그 사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옆에서 문상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하고 해서 뭐 어떻게 돌아왔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내가 큐레이터가 돼가지고 사진을 설명하고 있는 큐레이터가 돼가지고 딱 해가지고 에이 이거는 이런 사진이고요 이건 이런 거고요 이렇게 쭉 하면서 하는데 그분들 오는 분들마다 가서 내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어떤 추억이 지금 있지? 지금 이제 살아계신데 아 뭐 지금 당장 가서 뭘 해야 되겠다 작가님처럼 밥도 먹고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사진들 나 엮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는 거둬야 돼. 또 언젠가 우리가 다 만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위로가 됐던 하나의 전시장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온 분들한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셨어요. 오늘 발 이렇게 발 사진은 제가 담아놨거든요, 엄마. 네네. 네. 엄마 발이 왜 이렇게 커? 막 그러면서 진짜 마당발이었구나.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하나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발 사진을 담은 이유가 우리가 태어날 때 아기 사진을 딱 하나 찍잖아요. 네. 이제 첫발 들렸다 이렇게 하는데 천국에도 우리의 첫발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5월 며칠 그냥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제가 그 온기가 살짝 있을 때 발을 찍었을 때 발을 찍었어요. 천국의 첫발이구나. 네. 그래. 천국의 첫발. 근데 그 사진은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한테 좀 어떤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울림이 그렇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울만한 일보다도 천국으로 첫발을 딛는 순간이네요. 기쁘고 행복한 그러네요. 순간이네요. 정말 첫발의 의미가 있네요.
우리 안수지 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십자가 사진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십자가가 교회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세상에 있는 자연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거를 찾아다닌다는 거에서 아 나는 사람들을 볼 때 십자가를 찾아야겠다. 네네. 대체 그 사람의 십자가를 안 찾고 나는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보고 그 사람을 정죄했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래요, 네, 그래요. 조금 반성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십자가는 우리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동서남북이라고 좀 보이거든요. 동서남북. 우리가 사실 지금 현대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히 삼국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고구려 백제신라를 살고 있어요. 갈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북으로는 고구려 백제신라로 나뉘어서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우리 정서적인 갈등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만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갈등, 감정, 모든 이념,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야만 가운데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사진을 통해서 많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 증거를 많이 카메라에 담아주시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은혜를 나눠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기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